영국의 거대한 주택가에서 한 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이의 앞에는 거대한 도베르만이 이빨을 드러내며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남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해당 사연은 영국인 조지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사진작가 일을 하는 조지라고 합니다. 사진작가라는 직업은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밥을 굶는 직업인데요. 저 역시 처음엔 다른 사진작가들과 다를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지인들이 스튜디오로 저를 불러주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꾸준한 수입이 없었죠. 그때 제 꿈을 응원해주며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누나였습니다. 고아였던 저희 남매는 어떤 위탁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를 돌봐주시던 분은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누나는 좋아하던 패션을 공부할 수 있었고 저는 사진작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죠. 그런데 누나가 성인이 되던 해에 저희를 돌봐주시던 사라 아주머니는 교통사고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누나는 자신이 먼저 취업했으니 제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다독여 주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누나는 돈도 못 벌고 있는 무능한 동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었고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위로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다른 이는 몰라도 누나에게만큼은 반드시 보답하리라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은 제게 따뜻함보단 차가움을 먼저 알려주며 저를 절망케 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노력보단 결과를 중요시했고 제 노력은 제가 찍은 사진에 붙은 저렴한 가격표처럼 저렴한 취급을 받을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누나는 위축되어 있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은 드디어 제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더군요. SNS상에서 나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제 SNS에 올려두었던 사진에 극찬을 남겼고 이에 그 팬들이 제 SNS로 넘어와 사진들을 보기 시작한 것인데요. 사실 그들이 정말 제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플루언서의 팬들은 제 사진을 좋아해 주었고 그들 덕분에 제 사진은 명성을 얻기 시작했죠. 그 이후 제 사진은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학원이나 대학의 교수로 강연을 다니기도 했죠. 그렇게 제 인생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싫던 사실을 깨달아 버렸는데요. 바로 쉽게 얻어진 명성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사진은 팔리지 않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저를 원하는 학원이나 대학은 없어졌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돈은 충분히 모아두었기에 배를 고른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제 꿈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요. 애석하게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사진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았고 이젠 작은 학원이나 이름 없는 대학에서조차 저를 부르지 않았죠. 당시에는 그런 사실들이 참 우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해 달려온 시간은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시간은 1년도 채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 저는 사진작가 일을 놓은 채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취미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이렇게 즐거운 것들을 두고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새 다시 카메라를 잡은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이런 제 사정을 듣고 해결책으로 해외여행을 추천해 주었는데요.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영감을 얻어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죠. 누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누나의 조언을 듣기 정말 잘했다는 것이었죠. 해외여행은 제게 여러 가지의 영감을 받게 해주었고 나 자신이 봐도 만족스러울 만한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정말 즐겁고 알찬 경험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사진작가로서의 행운도 있었지만 인간 조지가 얻은 행운도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중 우연히 가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평생의 친구를 얻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유명한 명소들을 찾아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해 주었던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곳에 갔던 날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다행히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은
한국어를 배운 저는 절의 스님들에게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해 방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 제게 다가오는 딱 한 녀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리라고 불리는 진돗개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였던 녀석은 정말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돌했던 그 녀석은 살짝 열려있는 제 방문을 제멋대로 들어와 제 앞에서 뛰어놀더군요. 그러다가 제 눈을 마주치면 제게 달려와 애교를 피우곤 했습니다. 녀석 덕분에 저는 폭우가 내리는 밤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었죠. 그 다음 날엔 다행히 비가 말끔히 그쳐 원래 하고자 했던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저는 이제 절을 내려가 봐야 했는데요. 그런데 내려가면 갈수록 괜스레 그 강아지 녀석이 자꾸 생각나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몇 개의 여행지를 더 여행한 후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진을 편집하다가 발견된 어리를 보니 저는 다시 어리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요. 바로 진돗개를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즉시 저는 영국 동물보호단체에 입양 절차를 밟았는데요. 운 좋게도 제가 입양하고 싶던 진돗개가 딱 한 마리 남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절에서 봤던 그 녀석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녀석을 본 저는 당장 그 녀석을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보호소 직원은 무언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제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 녀석에게는 종은 다르지만 형제와 같은 녀석이 있다고 했는데요. 두 녀석은 지금보다 더 새끼일 때 입양된 적이 있는데 하필 두 녀석을 입양한 주인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어서 그 어린 강아지들을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서로 의지하며 버텨서인지 더더욱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게 여유가 있다면 두 마리를 다 입양할 순 없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저는 잠깐 고민을 했지만 혹시나 일이 다시 바빠지면 두 녀석이 함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두 녀석을 모두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돗개 버디와 도사견 찰리를 입양했는데요. 강아지는 처음 키워보는 것이다 보니 처음엔 조금 서툴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녀석들과 제 유대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효과인지 아니면 찰리와 버디가 제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제 사진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누나가 매형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매형과 누나는 두 분이 설립한 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외국 바이어와 미팅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조건에 맞는 시터를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저를 찾아왔던 것이죠. 저는 누나의 부탁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혹시나 조카가 마당에 나와 노는 일이 생기면 버디와 찰리가 낯선 조카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신이 없었는데요. 진돗개나 도사견이나 충성심이 강한 녀석들인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인일 때 이야기였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녀석들을 묶을 작은 말뚝 하나와 긴 줄을 구해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말뚝은 조금만 박았고 줄은 최대한 긴 것으로 묶어놨죠. 다음 날 조카와 함께 누나네 부부가 찾아와 조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갔는데요. 한참을 저와 놀던 조카는 제게 와서 과자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런 조카를 데리고 마트로 가기 위해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조카와 함께 먼발치에서 버디와 찰리를 구경시켜 주었는데요. 조카는 녀석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했고 내가 옆에 붙어 있으면 별일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조카를 녀석과 조금 가까운 거리에 데려다 주었죠. 그런데 애교 같은 건 조금도 없던 버디가 조카를 가까이서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카인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걸까요? 낯선 사람에게 처음으로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거리는 버디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놀라웠답니다. 심지어 애교 같은 건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 적잖이 당황했죠. 찰리는 워낙에 사람을 좋아했기에 당연히 조카를 보고 반가워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두 녀석을 조카에게 소개해준 저는 이제 조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요. 그러자 조카와 두 녀석은 아쉽다는 눈빛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와서 더 놀자고 조카를 설득한 뒤 조카의 손을 잡았는데요. 그때 제게 강의 섭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찰리와 버디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한 뒤 전화를 받았는데요. 약 5분 정도 흘렀을까요? 한참 일 이야기에 빠져있던 저는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카에게 눈을 떼어 통화를 했죠. 그런데 그런 저를 꾸짖기라도 하듯 조카의 비명이 집 전체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전화를 끊고 조카에게 달려가 보았는데요.
그곳엔 옆집에서 키우던 도베르만이 이빨을 드러내며 조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은 집을 자주 비워 경비의 목적으로 도베르만을 들였다고 했는데요. 내심 훈련도 하지 않은 채 공격적으로만 키우던 것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제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무시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조카를 구해주려 했지만 제가 조카에게 다가갈수록 녀석은 저와 조카를 바라보며 더욱 맹렬히 짖어댔습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저 녀석이 그냥 저러다가 돌아가길 빌 뿐이었는데요. 애석하게도 녀석은 등을 돌리지 않았고 조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또한 녀석에게 달려들었지만 녀석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느껴 심장이 주저앉는 듯 했죠. 그 순간 어떻게 풀려났는지 버디가 말뚝과 줄을 매달고 도베르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도베르만은 조카를 공격할 수 없었고 버디는 그런 도베르만에게 공격을 퍼부었죠. 버디는 평소에 이 녀석이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애교도 없고 시크한 녀석이긴 했지만 작은 벌레만 봐도 엄살을 떨 만큼 겁쟁이였는데요. 그런 녀석이 자기보다 덩치도 큰 도베르만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베르만은 그런 버디의 기습에 놀랐는지 그대로 자기 집으로 달아나 버렸죠.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울고 있는 조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혹시나 긁힌 자국이라도 있나 싶어 여기저기 살펴보았는데요. 다행히 조카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본 버디의 몸에도 상처는 없었죠. 다음 날 조카를 데리러 온 누나네 부부에게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해주었는데요. 누나는 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지만 전 할 말이 없었죠. 반면에 버디에겐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정말 고맙다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고급 간식을 알아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곧바로 옆집을 찾아가 도베르만이 했던 짓들을 알려주었는데요. 옆집 주인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부 잘 끝나긴 했지만 제겐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버디가 어떻게 저 말뚝을 통째로 들었냐는 것입니다. 물론 두 녀석이 답답할까봐 말뚝을 깊게 박지는 않았지만 쉽게 뽑힐 정도로 느슨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아함을 떨칠 수 없던 저는 곧바로 마당에 설치해 두었던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그곳엔 놀라운 광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가 비명을 지르던 그때 태평하게 누워있는 찰리와는 다르게 버디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고 제가 박아두었던 말뚝은 너무나도 쉽게 뽑혀버렸죠. 아무리 깊게 박은 것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땅에 박은 말뚝을 녀석은 기어코 빼내버리더군요. 우리 이쁜 버디 정말 훌륭하지 않나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